기도 올립시다.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이 황무지 땅에 평화왕국 건설하시려고 완전한 율법, 완전한 예언을 하셨나이다.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어서 아버지가 뜻을 이루려고 독생자를 성경대로 보내주셔서 사탄과 싸우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책에 기록이 됐으니 사탄아 물러가라고 세 번을 싸워 이겼는데 오늘 우리 기도의 그 종말에도 3대하고 올 때에 기록된 말씀 모르면 이길 수가 없나이다. 이 아침에 말씀 무장 주시고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사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2장입니다. 2장은 제사장 부패를 말씀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명령입니다.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복주려고 제사장에게 심판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구약은 레위지파고요. 다른 지파는 할 수가 없고 제사장의 특권이 있습니다. 제사의 특권, 생활의 특권. 다른 지파보다 대접을 더 잘 받습니다. 또 일이 중요합니다. 백성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그 중한 일을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 우시아 왕이 교만해서 내가 왕인데 제사에 제단에 제사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왕은 왕이지 제사장 아닙니다. 시끄럽다. 나도 한번 해보자. 하다가 뭐 됐어요? 문둥이 됐잖아. 그렇게 엄한 것이 제사입니다. 제단에 대해서. 근데 제사장이 부패됐답니다. 뭐가 부패냐? 썩었다. 그럼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몸에 들어와서 썩었다. 그 썩은 것은 방부제를 안 썩어, 방부제. 예? 안 썩하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고쳐주지, 썩은 거. 그래서 성경이 구원의 책입니다. 그 성경 밖에는 구원이 없고요. 또 성경은 아무나 믿을 수가 없어요. 야곱의 집에 천국 복음 믿을 사람 따로 있고 영원한 복음 믿을 사람 또 따로 있어요. 구원이 예정돼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지만요 아무나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한란 시대에 택한 사람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금 부패됐어요. 이 복음을 이제 전화 보면요 여러 사람 만나는데 어제 수원의 홍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에도 한번 전화 왔었는데 그 미국의 서집사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세일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그 세일 중앙교회가 서울에 있다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가 와서 이제 계시로 읽어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좋은 이 종말의 계시록을 왜 자기 주변의 목사님들은 뭐 이런 사는가 그래서 자기도 나름대로 좀 메시지를 써가지고 친구들에게 안으로 전해주겠다 해요. 전해주겠다고 그 격동을 받았단 말이죠. 이 계시록을 모를 때는 책을 안 봤을 때는 이단이라고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 이단 아니란 거죠. 그렇게 부패란 것은 길을 잊어먹었다. 지금 장로교가 계시록을 못 갑니다. 계시록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계시록 하는 목사는 이단 이렇게. 그럼 예수님이 계시록을 줬는데 예수님이 이단인가? 예? 그 유태인들은 모세 율법교회는 예수를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나사렛 이단 연병 개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쟁이 죽이러 가다가 예수 만났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 피는 믿으면서 피로상 계시록을 모르는 것은 부패 때문에, 선악과 부패 때문에, 예,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 그게 잘못됐거든요. 선입관념이. 예, 성경에서 틀리면 이단이고, 성경이 맞으면 정통인데, 세일도 모르고 계시록 모르는 오늘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패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부패를, 말씀합니다. 무엇이 부패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이 없다. 예, 그 심령 천국이죠. 마음의 천국이 부패가 돼서 복은 받았는데 예수 피는 믿는데 하나님 기쁘게 할 마음이 없다. 가짜죠. 그래서 육체가 아담까지 죽어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은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에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뱀의 말을 듣고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을 따라갔어요. 그 말씀의 짝이 이사야 5장 20절이에요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극상품 들포도를 맺혔어요.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요, 변질됐어요. 질이 또 땅에 토지, 예, 경제권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쓴 것은 달다, 단 것은 써다, 선은 악하다, 악은 선하다, 빛은 어둡다, 어둠은 빛이다. 세 가지를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 백성들이 반대로 간다. 쓴 거는 쓴 거지 왜 쓴 게 다냐? 악은 악이지 왜 악이 선하냐? 빛은 빛인데 왜 빛이 어둠이냐? 이게 사탄 역사요. 그래서 하와가 뱀의 말이 쓴데 달닥하고, 그게 어둠인데 빛이라고, 그게 악인데 선하다고 따라간 것이 알파요? 미혹이요. 오늘 재림주 오실 때 다시 연시돼도 이 말라기서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언서를 안 따라간단 말이죠. 그 조용히 보세요. 이상해요. 오늘 새벽에도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이사야 44장에 내가 너를 잊지 않으리라, 그것도 설교하더라고요. 여보, 왜 도둑질해? 세상도, 세상에 것도 도둑질하면서 말씀도 도둑질해. 그 이사야서가 당신 거야? 고랬을 거지? 주인도 몰라, 주인도. 여보, 이사야서가 사도들 거요, 선지의 거요? 선지 건데, 자기 선지도 아닌데 왜, 할 말 없으면 그만두지, 왜 남의 책을, 말씀을 훔쳐서, 대지단수를 하는 거야? 꼭 죽는다는 사람이 뭐 들림 봐도. 그러니까, 쓴 거는 달다, 단 거는 다 길을 잊었다. 막, 그래서 이것이 부패란 거죠. 그 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자, 1장에는 재단 부패거든요. 하나님 예배에 드는 재단에 눈가진 그 절덕발이 곰팡난 떡을 가졌단 말이죠. 야간 쳤어요. 이 재단 못 쓰겠다. 문 닫자, 문 닫자. 근데 그 재단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부패됐다. 그래서 만일 듣지 아니하며, 이 말라기서를 안 들으면은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자, 영화롭게 하는 게 사람이 제일 될 목적인데 안 하면은 잘라낸다, 아담같이. 응?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형식이 아닙니다. 외식이 아니고 중심으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핍박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만족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이루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새기는 사람은 마귀가 못 들어온다. 마귀가 물러간다. 기록됐다. 그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패됐다. 썩었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복이 뭔데요? 땅을 상속하리라. 자, 영혼은 무궁세계는 받아놨지만 예수 공로로 긍휼자비로, 이 땅 상속은
예언을 읽고 듣고 따라가야 지켜야 받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세일을 모르잖아요. 누가 안전하니까 들을 수 없잖아요. 그 세일을 전하는 사람도 예표 정도는 또 이단이에요. 왜? 언제부터 세일이냐? 언제부터 전삼년 반이냐? 주님 전삼년 반 끝에 재림한 날짜는 며칠이냐? 모르면 그것도 이단이야. 알았어요? 그 성경에 딱 맞춰야 돼, 100%. 하나만 빠져도 이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하늘을 본부에서 하나님이 선을 그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안 따라가면 땅에 저주다. 아담같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니 복의 근원인데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 접붙어야 예수 신부인데 예수를 아는 정도로는 신부가 못됩니다. 신랑 신부는 한 몸이에요. 부부 일체라니까요. 그 예수님도 사탄과 싸울 때 마태사장에서 기록되었을 때 세 번 했죠. 우리도 지금 기록되었을 때 해야 됩니다. 몇 장 몇 절에 기록됐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말라기 시대에 지금 2400년 전에 말이죠. 저주를 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빛이 없어졌어요. 빛이 안 와요. 하나님 종을 안 보내 저주받은 백성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생명의 빛 하늘에 계시는 독생자 빛을 갈릴리 해변에 보냈단 말이죠. 그 아버지 뜻을 가지고 온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봤다, 이게. 잡아 죽였어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럼 아무리 모세 율법으로 전 강약교회라도 사탄에가 점령해버렸어요. 그 구약에 기름 부은 종들 보십시오. 사사시대 삼손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를 만났어요. 당신 아들 하나 놓을 거야. 내년에 이름을 삼손이라 해라. 이 아들은 나시린인데 구별되어 있는데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술을 먹이지 말라. 이렇게 사사로 아들을 줬어요. 그런데 붉은 용 마귀가 가만히 두겠어요? 공격하겠어요? 공격해서 삼손이가 넘어졌어요. 사사는 기름 부은 종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못 이기고 블레셋에 가서 아주 기생하고 살림을 차렸어요. 그런데 머리카락을 비밀을 폭로해서 마귀가 잘라버렸어요. 그 심신 삼손이가 힘이 쏙 빠져가지고 보통 사람같이 꼼짝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맷돌을 돌립니다. 몸이 크고 보통 사람보다는 힘이 더 세겠죠. 그 소같이 맷돌을 돌려. 연자 맷돌을. 평생. 그런데 그가 맷돌 돌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기름 부은 종인데 사사인데 이런 망신을 당했다.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망신당했다. 그 여자가 날 자꾸 깨우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안 되는데 머리카락에 비밀을 말했더니 내가 잠잘 때 이 옆에 내가 잘랐다. 그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내가 소도 아닌데 소같이 맷돌 돌린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는 내가 여자 안 볼게요. 이 옆에 내가 날 망쳤었는데 내가 마귀한테 넘어갔습니다. 머리가 자라면 힘이 오는데 한번 봐주시고 원수를 갚게 힘주사 회개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자라났는데 눈은 이미 빠져버리고 힘은 센데 근데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이 원형 극장에 기둥이 어디냐 좀 알려달라. 그 눈이 음색이 안 보이니까 이거 기둥이라고 기둥 알려줬어요. 그 기둥을 붙들고 힘을 쓰니까 기둥이 무너졌어요. 그 3,000명이 죽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구속은 사람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는 걸 교훈하는 거예요. 그 구약은 다 우리 교훈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교훈하기 위해서 책망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 성경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은 회복이 되고 안 하면은 마귀한테 죽는다. 그 지금 종말에 5개월에 최장원사가 오면은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순식간에 나온 것은 사람이 생각도 못합니다. 사도들이 2000년 전도해도 겨우 20억밖에 전도 못했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을 세실에 들어가시느냐. 그렇게 서거라 사랑에 순금 능금은 사람이 못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전제였어요. 그 여호와의 신이 무소불능인데 기록한 대로 되지요. 그러면 이제 머리똘 내놓으면은 태산에 평지되고 은총의 골짜기 이루시는 것은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순식간에 나오는 이사야 66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든 목적은 영광 받으려고. 그런데 인간들은 마귀한테 영광 돌립니다. 이방 종교, 자신 우상, 하나님이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 텐데 만들고 우상하고. 그 천주교는 우상교회인데 교황이 뭐 온다고 하면 또 야단납니다. 우리나라 온다고. 그 오지 말라해도 온다 하네. 그 가짜 온다 이 말이죠. 아, 십계명도 모르는 교황이 바로 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원수인데. 그렇잖아요. 그 신부들도 설교 들어보면요. 아, 성경대로 해, 성경대로. 아, 네 자신이 성경 계명 빼먹었다. 이 성경을 못하면서 누구한테 하는 거야 지금? 앞뒤가 안 맞다 그 말이야. 그 흑암이 들어가면요. 가짜가 돼요. 빛 좋은 개 살고. 보기는 좋은데 신부 옷은 얼마나 예뻐요. 카라도 예쁘고 교황의 모자도 예쁘잖아. 근데 속은 뱀이야. 그렇게로 그 사람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 걸 봐야 되지요. 껍데기 보면요. 속습니다. 빛 좋은 개 살고요. 하나님을 영화롭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계명을 빼먹어 못 지킨다고. 못 지켜도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성신음을 지키게 됐는데. 그렇게 대적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누터가 나왔지 거기서. 뇌주는 강한 성이야. 떠들지 마라. 방패와 병기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누터를요 아주 못쓴 사람 폐역자라고 봅니다. 누터는 지옥 같답니다. 누터 지옥 가면 천주교는 어디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내가 이미 저주하였다. 말라기 때 이 저주를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걸머졌어요. 그 인간은 율법을 못 지키고 마귀한테 아담부터 사천에 넘어갔으니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그 성자께서 아버지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죄짐을 지러 왔다. 그 오늘 새벽에 내가 설교 좀 들어봤는데 홍콩 목사 콩? 성이 또 콩악에서 콩 목사야. 젊은 사람인데 좋은 목소리도 자랑하면서 어떤 자기 교회 부인이 암이 들려서 지금 병원에 수술하러 갔는데 조 목사 그렇게 할게. 이사야 53장 4절 5절 읽으면서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나았다 그걸 100번 1000번 하는 거죠. 징계를 받았는데 내게 암을 줬는데 징계를 받았는데 그걸 했더니 참말로 암을 고쳤다 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암병 고치러 왔냐 이 세상에. 영혼 구원을 왔지. 암병 고쳐도 영혼 구원 못 받아 죽잖아요. 성령 궁극적으로 보죠. 구원이 문제인데 이미 몸을 선악과 원죄를 죽게 되니까 죽어야지 안 죽게 됩니까? 암이 들리든지 늙어 죽든지 젊어 죽든지 죽는 건 일반이에요. 언제 죽든지. 근데 부활이 문제지 부활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게 문제지. 죽음이 문제입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생명의 부활 못 받으면 사망 부활에 빠지면 지옥 가잖아요. 그 여전히 지옥을 없애놨지 이 땅에 선악과 본 인간들 육체도 구원하고 육체도 병 고치고 영혼도 구원하고 그건 종말론이지. 은혜시대는 아니에요. 은혜시대는 분명히 육체는 고통과 괴로움과 피파과 옥중생활과 순교를 당해야 돼. 그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찔렸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목적은
생명의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이 부자에 대한 그 거짓말이에요. 그 예수님 교훈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 제자들은 거지들이었어요. 노숙자들, 응? 그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만 예수를 따라왔지 부자들은 하늘도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기독교가 번질되면요, 순복음이 가짜라요. 왜? 예수 믿으면 부자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 믿으면 바울같이 나그네 노숙자가 되고 전도 위해서 집을 떠나서 얻어먹으면서 일하면서 천막을 지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목사인데 일할 수 없지 목사도 일해야 돼 가서 양떼가 없으면 가서 노동판에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이 원리를 몰라. 바울선 읽어봐. 바울선 읽어봐라고요. 바울이 월급 받았어요? 바울이 교인이 있어요? 혼자 복음성을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돈이 많아서 부패돼가지고 일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목사들이 만나 놀러 다니고 장로교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가 주일날 골프를 갖다 켜 골프 그거 안 되지. 그런 목사가 있는 것 같아. 주일날 오전 예배들 오후 시간에 친구 목사 모여서 골프장 갔다 골프장에 골프가 뭔지 몰라도 골프알이 뭔지 골프가 뭐야 골골이야 골골이 골프야 말이 안 되잖아요. 주일이 무슨 주일인데 체육을 하고 운동합니까? 안 된다 이게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는 거지요. 그러게 문 닫힌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와서 언제 문 닫혔느냐? 1958년 3월 달에 후처프가 지옥의 건설을 가지고 평화공주 하나님께 어둠의 땅을 덮어서 모든 교회는 캄캄한 영적 밤중이 돼서 이게 문 닫힌 거예요. 그 문을 여는 것은 뭐냐? 수르바벨인 살아계신 다른 천사가 하나님 그 인을 가져야 항중의 사상에 물러간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할 수 없잖아요. 말씀 깨달으면은. 그래서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마음이 문제다. 심령천국. 마음이 안 뒀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이 선악과 질이 우리를 힘차게 끌고 가니,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 7.8기인데, 넘어져도 택한 사람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책임지고 구원을 이루되 언제? 오순절에. 마지막은 초막절에 가서 마귀를 뽑아내고 물리치고 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응?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2000년 동안 기독교 전쟁이 흑암과 싸우는 전쟁이요. 그래서 전사자가 나왔어요. 전사자가 누구냐? 순교자. 마귀한테 맞아 죽었어. 베드로, 바울,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게 왕권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순교가 왕권입니다. 협상의 왕권이 아니고. 근데 지금은 기독교가 다 협상으로 갔기 때문에 다 원론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상당 보내서 심판하십니다. 3절에요.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는 시종자거든요. 씨를 아주 없애버리겠다. 질이 변했다. 이 곡식도요, 도론 변이게 도론 변이. 씨가 자꾸 변해져요. 또, 사람의 지식으로 농업 박사들이 좋은 품종을 만들어요. 동대에서 동아대학교인가 거기서 우 박사가 수박을 개종했는데 씨 없는 수박, 옛날에 소문났죠. 수박에 씨가 많으면 토종 수박은 씨가 많아. 사실 씨도 꼭꼭 씨 잡수세요. 씨도 영양분이야. 어떤 건 씨를 다 골라내. 뭐 참외세든지 뭐 모든 실가시는요 대추시든지 뭐 복숭아시든지 전부 사람 먹어야 돼요. 먹으면 좋대. 근데 수박 씨도 먹으면 되는데 그 무식해 모르니까 수박은 좋겠는데 씨 때문에 묶여서 박사가 연구해서 씨 없는 수박 만들어서 인기가 대단해요. 요즘도 씨 없는 수박이 있습니다. 박나무로도 접붙여서 수박 만들잖아요. 박수박. 그 이제 씨를 개종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에서도 변질돼가지고
들포도가 됐어요. 그래, 이거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종자를, 응? 견책한다. 견책은 뭐요? 두드려 편다. 막 야단친다. 그, 우리 교회는 다 예수의 씨앗들인데, 이게, 영어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잘라내고, 영어로 가는 14만 4천 7 명의 역사로 새 시대 왕권에 통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본문대로 예배 드리자. 자, 안식일을 범하면 죽는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설교를 안 하고, 자꾸 잘못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얼굴에 똥을 발라준대, 똥을. 네? 여러분, 목사 얼굴에 소똥, 양똥 바르면 어떻게 해? 그래, 설교할 수 있어요? 똥! 똥은 똥이죠. 견책하는데, 견책의 방법이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절기는요, 3대 절기, 안식일도 절기입니다. 그 양 잡는 절기, 제사의 제물이 양인데, 짐승의 피인데, 응? 하나님의 예배가 부패됐으니, 영광을 안 돌리니, 그 일하는 제사장에게 얼굴이 뭐죠? 간판이잖아요. 응? 똥칠하면 색깔이 어떨까? 똥 색깔이지. 응? 참 무서운 말이죠. 그럼 KNCC 목사들 다 똥칠했단 말이에요, 지금. 망신이지, 망신. 응? 그것도 몰라, 자기는. 아, 똥 깨는 똥 먹다가 대가리 똥 묻어도 되지만은 사람이 얼굴에 똥칠하고 다니는 얘기는 이 육신의 똥이면요, 최소하면 되지만요, 이 마귀 똥이 붙어가지고, 응? 자, 구약은 몸에 똥칠했거든. 그리고 이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들은 똥 같은 사람. 그래서 분토같이 없어지리라, 분토같이. 이사오장 그랬죠? 기호를 세우고 북방을 넣으면은 너희 몸은 똥같이 없어진다. 응? 그래서, 똥을, 희생의 똥을 너 얼굴에 바를 것이라. 요즘 뭐 크림 바르고 뭐 얼굴 화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지 말고 똥 발라, 똥. 그 똥 바르래요. 버림받은 종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의 버림을 당하리라. 똥같이. 제한당 없앤다는 거예요. 부패된 제사장. 그 성경대로 순종 안 하면은. 자, 성경은요. 죄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지 의인을 부르는 게 목적 아닙니다. 아, 나는 죄가 많아서 잘됐네.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구원이지. 죄 없는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으로 하나님이 다스려 보니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오니까 다 죄 없답니다. 다 의인이랍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 위에서 볼 때는 의인이 없는데 땅에 아버지 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독사의 새끼들 너가 정말 죄 없느냐? 100% 죄가 꽉 찼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버리고 이방인을 영적 이스라엘로 바꿔치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죄가 꽉 찼잖아. 사다카 죄가 신이 나지요. 응? 눈이 자꾸 돌아가지요. 눈이 빨개지지요. 얼굴도 빨개지지요. 하고 화가 나지요. 그게 죄요. 예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너 똥과 같이 다 불태워버리겠다.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명령이요. 이 명령 거역하면 죄가 돼요. 그 율법을 지켜라. 다시 예언하라. 세일을 고하라. 전도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이거 안 하면 죄가 돼요. 예? 지금 죄는 뭐냐? 누가 사과 따먹었다 그게 죄가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게 죄인데 종말에는 예수님 명령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연하라 이거 안 하면 죄가 돼요. 마음에 할 마음이 있어요? 그럼 CD하고 계시록 가져다니면서 누굴 보든지 딱 붙들고 물어보고 예수 믿으시면은 이거 읽고 복 받으실 거 해야 되는데 그래 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똥칠해야 돼, 응? 그,
제사장의 이제 명칭이요. 구약은 레위 지파인데 신약은요 제사 제국이 바뀌어서요. 자 베드로 서쳐 봅시다. 베드로 전서 2장에 이게 만인 제사장인데 은혜 시대는 성신 받으면 다 제사장이에요. 9절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야곱이요 택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네? 왕이나 제사장의 선지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성신의 기름 부음인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이죠. 또 택하신 족속이죠. 그렇게 제사 직분이 구약에는 레위지파만 제사를 했는데 오순절에 성신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영혼구원에 대해서. 근데 강당권은 달라요. 설교권은 사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오늘 목사들이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도 강대상에 기부할지 일반 제사장에 끼는 평신도는 사명은 성신의 역사로 다른 사람 전달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은 제사권은 없어요. 그래도 어떤 우리 할머니 그래요. 나도 제사장인데 나도 십일조 받아 먹어야지. 여보 24 십일조 날 살라고 나도 제사장. 그건 미혹이에요. 그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 믿고 성신만 다 제사장인데 그 십일조 작게 거 작게 먹으면 되잖아. 그럼 강대 설교한 사람 굶어 죽잖아. 그러면 농사지로 가야 되지.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 당시에 유대인들이 부패돼가지고 바벨론 종사로 와서 성전 짓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십일조 안 내는 거예요. 그게 레위지파가 제사를 해야 되는데 배가 고파. 그 시골 농사지로 갔어요. 그 강단을 비웠어요. 그 백성들은 양을 가져왔는데 제사가 안 된단 말이요. 그 느헤미야가 와서 막 야단쳤어요. 너희들 말이야 복 받고 싶어? 빨리 십일조 가져와. 빨리 레위지파 찾아와 농사짓는 사람. 그거 느헤미야 10장 11장 12장 13장에 그 역사서에 써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제도는 법이기 때문에 법을 안 지키면요 복을 못 받아요. 오늘 다시 연인데 종말에 지금은 이제 전 3년이 있기 때문에 출발점이긴 해서 중학교 하나기 때문에 저 복잡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 세계에 가지가 나가면은 이 중앙재단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세계적으로 나가야 돼요. 13, 4천명이. 거기에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생활비를 받아야 돼요. 레위지파 똑같은 구약같이 그래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서에는 많은 제사장은 영혼구원의 제사를 하는데 오순절 은사 성령이기 때문에 모든 집사가 설교권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만 설교를 하지 그 외에는 못한다. 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말에 다시 연도 성경대로 학계 서가라서에 수르바벨만 도장을 가졌지. 그 도장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갈 것이지 아무 주권은 없어요. 그 만약에 북진할 때에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이 나가는데 똑같이 공산당 일어서 하는데 한 사람은 안적하면 안 맞거든요. 한 사람이 통치해야 되지. 그래서 대표가 있고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 알고 계시고 그런 말로 2장 4절에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이 명령인데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언약은 제 율법의 언약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이 항상 이렇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 언약의 사자가 예수님이에요.
유월절 양. 언약이 약속이에요, 약속. 이 말씀은 자, 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다 주리라 약속했어요. 그때 너는 복의 근원이다 약속했어요. 그 약속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자, 레위와 그 예수님은 유다지파인데, 신약에. 구약에는 레위지파요. 그 지파가 바뀌었으니 율법이 바뀌어져야 되고, 제물이 바뀌어져야 되고, 할례가 바뀌어져야 되고, 안식일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생명과 평강을 내게 줬어요. 이것이 지금 술밥에 와 있다니까요. 생명과 평강이 환난 시대에 계획이 돼가지고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자, 구약시대 부패하기 전에 레위 입에는 제사법이 있고 속죄권이 있고 사명이 왔어요. 근데 말라기 때 와서는 제사장들이 농사지러 갔어요. 왜요? 십일조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말라기 3장 가면 이 도둑놈들하고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법이 있었는데 구약에는 구약 종말이 와서 말라기 때 와서는 교회를 문 닫게 생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어. 모두가 자기만 살면 된대. 그래서 율법이 해이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됐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만두자. 문 닫자. 너희들이 네 집에 가져오는 그 예물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받나 안 받나? 안 받죠. 그게 부패라요. 부패. 그래서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제사장은 죄를 벗기는 사람입니다. 응? 제사장은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 죄짐을 졌어요. 응? 그러면 역사서요. 느헤미야서 좀 봅시다. 예? 자,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서 좀 봐요. 이 십일조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10장을 찾으세요. 느헤미야 10장 35절.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서 또 느헤미야가 3차 해서 돌아와서 에스라는 2차, 수르바벨 1차. 수르바벨 성전 짓고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돌아왔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각을 건축하는데 그 남은 백성들의 생활이 잘못됐어요.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만물은 천년매입니다. 응? 뭐 고추를 땄다 수박을 땄다면 천년매는 하나님 것이에요. 첫 것은 그래서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천년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마다들들과 희생의 처음 난 것과 우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누가 받아요? 제사장이 받아. 그 법이에요, 율법. 또 처음 익은 미래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이게 제사장 골방이에요. 제사장이 먹는 양식 창고. 응? 또 우리 삼 물산에, 물산은 농사 짓고 장사회에서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제 느헤미야의 책망을 듣고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십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 이 대제사장인데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이렇게서요. 그게 열한 지파가 십일조 바치면은 레위가 받아요. 레위 지파는 받은 십일조에서 또 십일조를 대제사장 아론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규정이고요. 그러면은 13장 가서 봅시다. 자, 느헤미야 13장 10절에요.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즉 느헤미야가 알아봤더니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안 줬어. 아까워서. 십일절 안 냈어. 응? 아까워서. 그래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이 성전 봉사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농사지러 갔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아, 총독 느헤미야가 야단쳤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왜 율법을 안 지키느냐? 너 죄진 거 어떡할래? 세상이 없어졌는데 막 찾아와가서. 그래서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사람은 몸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바치니까 제사장들이 농사지러 갔다고. 그렇게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회복이 됐어요. 그 이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십일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드렸죠. 그 느헤미야 사명은 잘못된 걸 고치는 겁니다. 그 28절을 보면요. 28절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이방 혼인했거든요. 제사장에. 이거는 KJ시시요. 예? WCC요.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느헤미야 기도가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예? 이 엄한 속죄의 직분을 더럽히고 이방사람과 결혼해서 응?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어 싸우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인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 잘못된 걸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수르바벨 성전 짓고 에스라 느헤미야 성각 건축 그 다음에 종교 질서가 부패되었으니 바로 잡아주고 그때 선지가 말라기요. 예? 그 느헤미야의 역사서 뒤쪽에 예, 여기 말라기서가 있다고요. 그 똑같은 시대요. 예, 그래서 이제 제사장 부패를 말라기 2장에 말씀하고 3장에 와서는 심판주를 영접하려면은 너 도둑놈들 다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말라기 2장 가서요. 6절에요. 그 입에는 제사장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율법들 해야 되거든요. 그가 합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본문대로 외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나 율법이 예수라 바로 그 율법을 줄 목적은 예수 만나라고 줬지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요. 자,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 사자는 종. 그 말라기가 종이요. 그 종이 됐는데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타선했어. 그렇게 유대인들은 새언약을 모르고 오늘 기독교는 세일을 몰라 타선했어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율법을 파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끊어졌다. 400일 후에
대제사장 예수 오셨다 그 말이죠.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며 율법을 행할 때에 도를 안 지키고 율법을 또 행해. 그렇게 부패된 제사 마음은 딴 데 갔는데 몸만 왔어요.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그 인본주의야 사람들 마음대로 다스렸어요. 율법을 떠나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 버렸느냐? 사실은 백성들이 하나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자비 사랑인데 안 버려요. 근데 이 백성들이 마귀에 들려가지고 아담부터 버림을 당하니 예수님 와서 다시 회복시킨 것이 구원입니다. 10절 너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한 분이지요.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마음을 그 빌립보 2장 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죠.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계산을 행하여 형제는 믿는 사람끼리 속여 거짓말해 막입니다. 응?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셔. 그 우리는 거짓말 할 때 있죠. 그게 마귀지 성신 아니에요. 응? 왜 마귀를 따라갑니까? 그래서 마태 5장에 너희는 옳은 건 옳다 아니면 아니라 너희들이 흰 머리카락 검게 할 수 없지. 하늘로 맹세하지 마. 예를 사람도 맹세하지 마. 너희는 옳다 옳은 건 옳다 아니면 아니라 가지.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야단쳤잖아요. 예수님 팔복산에 설교가요. 예?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계사를 행하였고 거짓말 귀신 들어갔어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대표인데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성결이 일본이 성소 그 재단을 부패시켰다. 응? 그 재단에 이방인이 들었다. 응? 원수가 들었다. 또 하나님 법을 안 지키고 욕심을 부렸다. 도둑질했다. 그래서 심판이 왔네요. 왔어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여 이방신이 마귀요. 이방신. 그렇게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에게 결혼해서 이방신이요. 그래서 홍수 심판했잖아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영적으로 이 WCC, KNCC, 다원주의 결혼했어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그게 예배 드리고 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에 맞춰야 되지.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오늘 한국 교파들이요. 응? 감리교는 뭐고 예수교는 뭡니까? 응? 구세군은 뭐고 성경은 뭡니까? 다 예수란 말이요. 근데 성경을 소경들이 코끼리 구경 와서 자랑하듯이 자기 깨달은 것만 사랑했다면 교파가 생기는 거예요. 응? 예수가 어느 교단의 예수예요? 구세군 예수요? 장로교 예수요? 응? 감리교 예수요? 똑같아. 근데 왜 갈라지느냐? 그게 이제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 하나님 이런 사람을 다 끊어버린대. 그 스룹바벨 총독이 나갈 때는 교파가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전화 많이 받아요. 그저 스룹바벨이 무슨 교파입니까? 이 양반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나 예수가 교파겠어요? 예수파지?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예수가 무슨 교파요? 고신이야? 어? 예수가 고래파야? 아이고 답답하기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제사를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하나님 끊어버린대. 아담 끊어버렸죠. 930살에 죽었다 이게. 율법도 끊어버렸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을 시켜 거룩한 씨로 천국 복음을 심었어요. 근데 이제 추수기가 돼서 다 잡아야 되는데 알곡이 몇 개냐? 예수 닮은 알곡이 14만 4천 개. 그 하나님 농사를 좀 잘못 친 것 같아요. 허재가 많이 났어. 썩어서 부패돼서.
그렇게 입맞은 자들은 세세왕권인데 얼마나 보배요. 영원히 왕인데, 응? 여러분, 우리 구의사 전화해서 인을 치는데, 이 인을 받고 나가서 변화받고 예수의 신부가 되고 다시 죽지 않고 고통도 눈물도 없고, 훌훌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겠어. 비기도 안 타요. 그냥 변화체는 구름 타고 다녀. 구름 물이 마차야. 그래서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을 타고 다녀서 구름 수레. 시편 104편에서요. 우리 하나님은 구름 수레를 타고 다녀. 그 우리는 새끼니까 우리도 구름 수레 타야지. 우리는 작은 구름 타야지.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우리 잘못이 많아요. 뭐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응? 겉으로 울어. 근데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나오는데 하나님 생각하고 자기 생각 뭐해? 자기 신사 타령. 응? 그렇게 스가랴 7장에도 다리오 왕 4년에 성전 건축 한창 중간이 왔는데 베델 사람들 와서 뭐 이렇게 해요. 우리가 언제까지 금식해야 됩니까? 언제 울어야 됩니까? 왜 울어? 신세 타령이야? 신세 타령이야. 여기 울어. 단을 가리우게 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나 안 받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예배 안 받아요. 그렇게 마귀가 춤을 춰. 너는 내 것이야. 응? 그 예배를 무시해버려. 그 예배 시간에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응? 성과도 안 부르고. 그 용이요. 우리 세상에 용이 있어요. 계시록 12장에 한 여자가 해산하는데 앞에 뭐가 어떤 의미 있어? 무슨 용이야? 흰 용이야? 붉은 용이야? 붉은 용이 입을 다물어서 벌려서. 혹시 용 아니요? 여러분 속에 용 없어요? 용 새끼는 있어요? 선악가 있잖아요. 뱀이 먹였잖아. 그 선악가가 마음이 활동하면요, 자기를 못 지켜요. 넘어져요. 예? 그 마음이 복잡해져. 우울증이 와. 답답해. 그 정리해야 됩니다. 그게 일곱 년 역사로. 그 하나님이 예배를 안 봐도 말라기 때, 이런 일 때문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나님 화가 났습니까? 왜 예배 안 받습니까? 하는 도다. 자기 잘못을 몰라요.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가정 문제, 부부 문제.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계사를 행하도다. 썩였다. 응? 너 부부간에 썩였지. 하나님이 그것 다 알고 계신다고요. 가정제도는 하나님께 복받아 그래갖고 부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서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영이 유유하실지라도, 영이 많잖아요. 응? 근데 오직 하나를 짓지 않으느냐. 사람의 영과, 응?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생각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코로 생기 풀어서 성령이 됐다고 하나요? 둘이 하나요? 근데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하나만 지었어. 아담 하와에게 콧구멍 생기로 생명으로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조시로 들렸고 하나님이 생명을 뻗는데 귀신이 들어서 그만 망쳐버렸어요. 그러므로 네 심정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계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 선악과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선악과를 뽑아내면요 가정이 촛대가정 되고, 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응? 나는 이혼하는 것과 뭐 하는 거? 이혼이 뭐예요? 갈라지는 거. 하나님은 갈라지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응? 근데 많은 사람이 갈라지고 있죠. 회개해야 돼요. 응?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려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하나님 미워한대. 하여튼 이혼을 하면 미워한대. 응?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계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게 복구되는 일이
회개하면은 용서하면은 되는 거지요. 근데 마태복음 보면요, 간음한 영구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간음했다면은 예를 된다. 예수님 설교가. 그 다음에 17절은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예? 아, 말로 죄를 짓고도 못 깨달아.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행악하는 게 좋대. 이게 바리새인들인데 형식과 외식은 잘해요. 근데 속은 사탄이요.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민이라. 무신론이야. 하나님 없다는 거 있어 지금. 그 말라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기 역사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긴가민가 해. 잘 알 수 없어. 이 허감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섬겨야 되죠. 근데 잘 모르기 때문에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종교 타입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심판주를 영접할 때에 첫 번째는 유대교회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 심판 피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 세례요한이가 와서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갔고 또 이방으로 갔고 또 재림절 때는 엘리야가 또 옵니다. 불타기 전에 사장에 불타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5절에 하나님 자녀를 돌이킵니다. 이것이 천사년판 역사입니다. 그만 봅시다. 31장 성가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감은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로미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감은 주님의 깨우침 받으리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 주고 정마의 삼세력 개치고 나감은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세상을 돌림이라. 아멘. 기도 올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대를 정하셨고 인간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어도 주님이 모든 죄 짐을 맡아서 대신 죽어주시고 몸이 찢어지고 상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긍휼 자비로 구원을 이루었사오니 마귀가 손을 못 대고 물러가나이다. 우리도 기록한 말씀 읽고 듣고 권침받으면 예수님 몸같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죄가 몸에 꽉 찼습니다. 선악과가 피 속에 들어서 피가 더러워졌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피를 정하게 해서 죄와 상관없이 초막절에 완전히 신창조로 하늘로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새일 창조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 동참하여 내 생각 버리고 세상 지식 버리고 세상 풍속도 버리고 세상에 속한 것 다 잘라버리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같이 십계명을 걸머지고 요단강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